실내화야 잘가. 아웃도어 신발아 반가워. 어디 보자. 이거 시즌 지났잖아. 이건 어때? 완전 싫어. 아니 으악. 뭐야 2019년이야? 내 글루건. 이제 이거지. 하지만 먼저 틀이 필요해. 내 발가락 귀엽지? 저것 좀 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 발가락에 접착제를 부어. 난 황금빛 반짝이를 선택했어. 당연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지. 마르고 나면 밀어서 떼어내. 황금 발가락 갖고 싶은 사람? 아주 독특해. 나처럼. 저리 가. 와우, 새 신발. 좋아, 난 믹스 앤 매치가 좋아. 사이즈도 맞아. 근데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힐이 여전히 보여. 귀여워.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어. 또 학교야. 그래도 같이 있어줄 휴대폰이 있으니까. 오, 안 돼! 내 상의! 이거 못 입겠어. 잠깐만,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연필을 사용하면 돼. 응, 이거면 될 것 같아. 상의에 연필을 붙일게. 그런 다음 몇 개를 더 붙여. 상의 아래로 이렇게 다 해줘. 얼룩을 제대로 가려줘. 이거 좋아 보인다. 정말 컬러풀해. 근데 아무한테 말하지 말았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알아요, 나 정말 멋지죠? 무도의 여왕 같을 건데. 하지만 먼저 드레스를 찾아야 해. 아니야, 패스.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이 중에 입을 만한 게 없어. 잠깐만, 저거야, 바로 저 드레스야. 저 디테일이랑 예술성이랑 보석들. 아름다워. 꿈에 그리던 드레스야.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잠깐만, 얼마라고? 드레스에? 와우, 말도 안 돼.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자. 왠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사륜명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꿈은 꿀 수 있잖아.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게 필요해. 이걸 뭔가 특별한 것으로 바꿀 거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게. 검은색 마커펜이 필요해. 가슴을 가로질러 선을 그을게. 이제 어깨에 선을 그려야 해. 반대편도 잊지 마. 다음으로 목을 가로질러 선을 그어. 닿으면 가위가 필요해. 조각으로 잘라. 거울 달린 천을 띠로 잘랐어. 목선과 허리에 띠를 붙여. 그럼 바로 입을 수 있어. 와, 멋지다. 반짝이는 바지와 매치했어. 시크하고 스타일리시해. 그리고 만들기도 쉬웠어. 파티하자. 오예. 자스민이 새로운 무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편하네. 쉴 시간이 없었는데 기분 전환을 하니까 정말 좋아. 최대한 누릴 거야. 어? 저게 뭐야? 오, 저스틴이 보낸 거네. 잠깐, 15분? 준비해야겠다. 만나기로 한 걸 완전 잊고 있었어. 서둘러야겠어.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어. 파우더 조금. 그 정도면 충분해. 이 셔츠 귀엽네. 거의 다 됐어. 이 청바지는 항상 어울린다니까.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많이 끼네. 어서 들어가. 이럴 시간 없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정말 짜증나네. 다시 한번 해보자. 잠깐만, 내가 해냈어. 휴, 정말 다행이다. 방금 한 말 취소할게. 갈 시간이야. 잠깐만, 지금 장난해? 왜 찬바람이 부나 했다. 이건 재앙이야. 또 뭐야? 옷 갈아입어야겠어, 빨리.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이 레이스 천이 필요해. 그리고 가위. 레이스를 반으로 자를게. 그리고 청바지 솔기를 따라 자를게. 다리 끝까지 내려갈게. 이제 솔기에 접착제를 붙여. 그런 다음 레이스를 붙여. 제대로 잘 붙여줘. 이거면 될 거야.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야. 빨리 자랑하고 싶어. 훨씬 쉬웠어. 이 청바지는 맥시 스커트로도 좋은데. 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오, 좋은 스트레칭이야. 지방에 타는 걸 느껴봐. 이 녀석들은 저절로 커지지 않는다고.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어. 세상에, 저스틴이 날 보고 있어. 나 끼는 못 부리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뭐야? 진짜? 이렇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어. 난 날씬한 멋진 운동광이라고. 아니, 아직 아무 반응 없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자. 목을 풀어볼게. 그리고 가볍게 머리를 넘겨볼게. 샴푸 광고에서는 먹히던데. 우와, 어지러워.
휴, 좀 쉬어야겠어. 근데 아직도 안 쳐다보네. 네가 분위기 망치고 있어. 나와 내 발등만 있는 거야. 와우. 저건 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돼. 이제 알겠다. 머리가 엉망이네. 고쳐야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정말 멋질걸. 저스틴을 놀라게 할 거야. 이 폼 누들이 필요해. 한 부분을 잘라볼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런 다음 머리를 감쌀 거야. 꽉 조일게. 제자리에 고정해야 해. 이 그물망이면 될 거야. 완벽해. 반대쪽에도 똑같이 할게. 즉각적인 컬을 만들 수 있어. 기다리기만 하면 돼. 저스틴을 놀라게 해줄 거야. 저스틴. 이번엔 뭐야? 뭐? 뭘 쓰고 있는 거야? 이것 좀 봐. 잠깐만. 마치 미용실에서 나온 것 같지? 헬스장에서 이런 건 처음 본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머리를 살짝 튕기면 어떻게 생각해? 마음에 들어? 와우, 너 정말 멋지다. 내가 원하던 반응이 바로 그거였어.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야, 자스민, 나중에 같이 놀래? 내가 근육 운동하는 걸 보면 되는데. 대신 저녁 먹으러 가자. 좋았어. 베티와 벨라가 오늘 이 동네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야. 뭐야, 왜 옷 안 입고 있어? 입을 게 하나도 없어. 벨라,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여기 잠깐 있어봐. 좋아, 일어서. 구부정하게 서지 말고 이거 입어보자. 우와, 베티, 이거 정말 귀엽다. 난 확실히 보라색이 잘 어울려. 어휴, 이 바보 같은 브라끝만 안 보이면 좋을 텐데. 방법이 있어, 베티. 좋은 생각이 있지. 나중에 보자, 브라. 넌 필요 없어. 어머나, 필요하구나. 괜찮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스포츠 브라면 될 거야. 스포츠 브라? 말도 안 돼. 이건 안 어울려. 벨라,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좋아, 잘 봐. 스포츠 브라 패드를 뺏어 쓰란 말이야. 이걸 옷 안에 넣으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오, 이제 알겠어. 그냥 집어넣으면 돼. 완벽해. 브라끈도 안 보이고 가릴 건 가리고. 멋져.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거야. 우, 머리를 내렸구나. 좋은 생각이야. 이 타르트 정말 맛있겠다. 베티, 네 선물을 준비했어. 고마워, 벨라. 이것 좀 봐.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지금 당장 입어봐야지. 나한테 조금 크다. 어쨌든 고마워.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이걸 나한테 더 잘 맞게 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벨라, 이것 봐. 옷핀과 코드만 있으면 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안감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앞뒤를 뒤집고 입었어. 좋아, 옷핀. 네가 활약할 차례야. 원피스를 당겨서 폭을 줄인 후에 핀으로 고정하는 거야. 솔기 양쪽에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해. 이제 옷핀 안으로 코드를 끼워넣는 거야. 핀을 모두 통과하도록 이렇게 끼워줘야 해. 이제 코드를 당기기만 하면 돼. 좋아, 이제 원피스를 뒤집어 입으면 돼. 좋았어, 효과가 있어. 아주 딱 맞아. 우와, 베티, 어떻게 한 거야?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우리 우정만큼 서로 잘 어울리는 건 없어. 꽤 멋진걸. 이 세일은 어때? 누구지? 말도 안 돼! 오늘 밤 데이트가 있다고? 준비해야 해! 먼저 옷! 아니야. 이거 입어야지. 안 돼! 얼룩이!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제 뭘 입어야 하지? 나만 그런가? 아니면 이거 나비 같다고요?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나비 타임이야. 귀엽다. 이제 이 블록에 붙일게. 마르기 전에 서둘러. 이제 나비 위에 칠해. 진한 검은색을 골랐어. 이제 마르기 전에 천에 스탬프를 찍어. 원하는 만큼 찍어. 난 많이 찍을래. 찍은 걸 파라핀 종이로 덮고 그 위에 다리미를 대. 잠시 그렇게 해주면 끝이야. 이거 귀엽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지? 정말 유니크해. 좋아, 난 준비됐어. 오, 저거 좋아 보이네. 와우, 저 포즈 좀 봐. 저스틴은 세심하고 멋져. 좋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날 바로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린 정말 좋은 커플이 될 건데 이건 좋아요 줘야지. 잠깐만, 타투가 있다고? 자세히 봐야겠어. 멋지다. 그리고 저 하트는? 너무 귀여워. 나도 타투를 할까? 아니, 내 팔이 밋밋하긴 해. 근데 주사바늘은 무서운데? 잠깐만, 이 스티커가 있는 걸 깜빡했어. 타투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 대신 이걸 쓸 수 있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뒷면을 벗겨낼게. 그리고 팔에 올려놔. 납작하게 눌러. 이제 화장품이 필요해. 주황색으로 해보자. 하트를 칠해줘. 다음은 파란색 아이섀도우를 써볼게. 이거 정말 멋질 거야. 진작에 이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진짜 타투 같을걸. 그리고 바늘은 쓰지도 않았어. 우와, 생각보다 괜찮네. 셀카 타임. 이제 포스팅해야지. 저스틴도 봤으면 좋겠어. 와우, 벌써 좋아요를 받고 있어. 아, 메시지다. 이거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당연하지. 저스틴과 데이트가 있어. 후후, 준비하겠어. 오늘 날 너무 좋다.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 우와, 아프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오, 안 돼. 내 드레스 찢어졌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자연도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리고 나도야. 내 새 반지 마음에 들어. 난 나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좋아. 와우, 금은 도대체가 질리지가 않아. 와우, 난 오래된 작품 수집하는 걸 좋아해. 저 시계? 여기서 제일 비싼 물건이야. 뭐야? 뭔가 말하려는 건가? 이해가 안 돼. 어? 편지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패션쇼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가야지. 좋아, 하지만 먼저 액세서리야. 나 그런 건 없는데. 모두 디자이너 거야? 난 지갑도 없는데. 아, 싫어. 여기 뭐가 있지? 아니야. 여기는 어때? 와, 엘리가 할머니 팬티 입네. 알겠다, 팬티 잡아당기기. 야, 아우! 잡았다. 뭐야? 응, 디자인할 시간이야. 하지만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 이렇게 하는 게 더 위생적이야. 완벽해. 그렇게 탑이 완성되었어. 써니? 방금 뭐였어? 이제 내 새 크롭탑이 됐어. 그거 사실 귀엽다. 영감이 떠올라. 나도 바꿀래. 이 벨트로 뭘 할 수 있는지 봐. 난 이렇게 입을 거야. 조심스럽게 비틀고 묶으면 돼. 그런 다음 여기와 여기를 통에 넣어줘. 그런 다음 한 번만 더 묶어줘. 이제 됐어. 어때? 와우, 굉장해. 너한테 딱 맞네. 알아, 여기서 나가자. 오, 이런. 웃어. 이거 괜찮네. 키스. 여러분이 시도해본 의류 꿀팁에 대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 . 늦었어. 이 신발이면 되겠지. 좋아 보인다. 어떤 가방을 가져가야 할까? 액세서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드레스와 잘 어울리네. 이젠 잘 모르겠어. 이건 안 되겠어. 또 뭐가 있지? 괜찮아. 근데 신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 이건 집에 있어야겠다. 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색이 마음에 들어. 하지만 놀랄만한 요소가 없어. 이건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완전하냐? 가방을 다 뒤졌는데 옷이랑 어울리는 게 없어. 가방이 필요하긴 한가? 물건을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완벽해. 계획이 있어. 지갑에 돈을 넣을게. 화장품도 잊을 수 없지. 들어간다. 좋아. 너무 행복해. 바로 이거지. 그리고 신발도 너무 멋지잖아. 이제 저녁 먹으러 갈 수 있어. 나 일어났어. 조용히 해. 최고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머리가 완전 엉망이네. 씻어야겠어. 다시 해보자. 훨씬 낫네. 헤어드라이어로 빠르게 말리면. 잠깐만, 피부가 너무 칙칙해. 괜찮아, 내게 딱 맞는 게 있거든. 이 페이스 마스크를 바를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기적의 크림 같은 거야. 피부가 빛날걸. 코도 빼면 안 되지. 예뻐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란. 더 필요하겠는데. 잠은 제대로 못 자겠어. 휴, 정말 힘들었어. 너무 피곤해. 잠시만 눈 감을게. 유니콘은 운전 못해. 어? 잠이 들었나봐. 뭐, 지금 몇 시지?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마스크를 너무 오래 하고 있었어. 안 떨어져. 왜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지? 적어도 사진은 난 멋져 보이겠지. 우아하게 늙으라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좋아, 생각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진공청소기? 그렇지. 얼굴에서 바로 빨아들이면 돼. 이 방법밖에 없어. 행운을 빌어줘. 야, 된다. 마스크가 벗겨지고 있어. 너무 쉬운데? 재미있기도 해. 거의 다 끝났어. 자, 다 사라졌어. 내 피부는 완벽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넌 쓰레기통에 들어가.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에요, 알겠죠? 내가 늦잠을 잤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제 시간에 도착했어. 체육 수업을 위해 갈아입어야겠어. 그래도 옷은 챙겼네. 경기하러 가자. 저기, 저 왔어요. 아, 이 난장판 좀 봐. 저 성가신 아이들은 절대 치우지를 않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청소부의 일은 끝이 없지.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저래. 아, 다른 청소부를 고용하겠지. 어쨌든 내일은 다 끝났어. 정말 멋진 경기였어. 옷 갈아입을 시간이야. 잠깐만, 내 나머지 옷은 어디 있지? 바로 여기 있었는데? 그냥 사라졌을 리가 없는데. 이건 안 좋은데. 이렇게는 수업에 못 가. 어? 내 스카프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 반으로 접을게. 그런 다음 허리에 감아. 먼저 이쪽이야. 그리고 다른 쪽이야. 머리 고무줄이 필요해. 천을 잡고 그 위로 머리끈을 끼워 넣을게. 그러면 제자리에 고정될 거야. 와우, 정말 마음에 들어. 적어도 신발은 아직 여기 있네. 너무 멋지다. 휴, 정말 힘든 하루였어. 집 청소했지, 진공청소기로 청소했지. 이제 세탁할 시간이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것 같아.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지. 그래도 거의 끝났어. 다림질할 게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쉴 수 있어. 영화를 볼까 봐. 어? 누가 전화했네? 받아야겠어. 여보세요? 안녕, 잘 지냈어? 정말? 민디가 뭘 했다고? 너무 웃겨. 우리 점심 먹자. 잠깐만, 이 냄새 뭐야? 타는 냄새가 나네. 안 돼, 다림이! 아, 내 상의, 구멍이 났어. 다시는 못 입겠어. 아니면 입을 수 있을지도. 좋은 생각이 있어. 약간의 영감이 필요해. 어디 보자. 오, 이거 예쁘다. 정말 화려해. 구멍 위에 놓을게. 이제 비닐랩이 필요해. 이걸로 그림을 덮을게. 남은 랩은 잘라낼게. 이제 다 했다. 다음으로 내열성 종이가 필요해. 이건 랩 위에 둬. 완전히 덮어줘야 해. 열기를 더해보자. 그림 위로 다리미를 누를게. 매끄럽게 유지해줘. 이 정도면 충분해. 난 다리미 전문가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 종이를 떼어낼게. 내가 계획한 대로야. 와우, 상의를 더 태워야겠어. 야, 나 이제 패션 디자이너야. 도움이 좀 필요한데. 어디 보자. 빙고, 이번엔 시험엔 1등 할 거야. 어? 하, 오늘은 경치 좋은 길로 왔어. 내가 놓친 게 있나? 신발 멋지지? 사실 세상에 둘도 없는 거야. 세상에 나만 갖고 있는 거야. 와우, 안녕. 어? 정답을 찾고 있어. 여기에 다 있어. 꽤 멋지지, 그치? 내가 운이 좋은 것 같네. 지금 가고 있어요, 아가씨. 팔 사이즈 두 개를 찾았어요. 흥, 아니야. 이건 어때요? 싫어. 아, 알겠습니다. 너무 짜증나. 이건요? 이거요? 절대 싫어. 그만해.
아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뭔가를 생각해내야 해. 바로 이거야. 평범한 신발, 문제 없지. 귀여운 스카프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어. 크기에 맞게 자르기만 하면 돼. 금색 바닥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약간의 특별함을 더해주지. 완벽해. 지루해. 이게 좋나요? 좋냐고? 사랑하는데? 내 사이즈인가? 오, 이런. 해냈어. 진짜 귀여운 신발이네. 고마워, 고마워. 팁을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네. 그냥 다 가져가.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바하마로 떠나자. 와우, 여기 정말 귀엽네. 그리고 이 신발들을 좀 봐. 사탕 같아. 내 거, 내 거, 내 거야. 이것만요.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1,000원. 스트랩 하나도 못 사겠는데요. 정말요? 그게 다인데. 근데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게 있어요. 신어봐야겠어요. 잘 맞았으면 좋겠어. 어디 보자. 지금까지는 괜찮아. 잘 모르겠어. 손을 약간만 볼까. 이런 경우 일을 실현시키는 건 너한테 달렸어. 허접한 샌들을 원한다면 직접 만들어봐. 너무 귀여워. 와우, 내가 가져갈게요. 야호, 또 봐요. 나도 가고 싶어. 하지만 입을 옷이 없어. 어머, 넘어가자. 이게 뭐지? 셔츠? 드레스? 엉망진창? 짜증나. 다른 건 없나? 이게 뭐야? 끼 와우! 휴! 드디어! 고마워. 너 진짜 요정이야? 야! 장난해? 싫어! 내 실수. 미안해. 이건 좋아할 거야. 우와, 정말 멋지다. 난 모르겠어. 좀 아닌 것 같아. 이걸 입어봐. 이제야 말이 통하네. 정말 마음에 들어. 휴, 정말 다행이네.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 신나게 놀 시간이야. 여기 대박인데. 와우, 여기 예쁘다. 안녕. 그거 내 드레스야? 정말 창피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럼 좀 다르게 만들면 되지. 이 슬립이 도움이 될 거야. 완전히 다른 색이야. 저기요, 원단 줘. 내가 이걸로 뭐 하는지 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입을걸. 그건 확실해. 좋아, 조금 넣어주면. 이제 끝났어. 오, 나 돌아왔어. 와우, 그 옷 너무 예쁘다. 색이 진짜 멋지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춤추자. 가요. 오늘은 집 청소를 좀 해야겠어. 휴, 청소는 정말 힘들어. 메시지 왔네? 뭔지 확인해봐야지. 어머, 브라이언이 날 파티에 초대했어. 잠깐만. 내 꼴 좀 봐. 집 청소하는 신데렐라 꼴이야. 이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브라이언이 이런 내 몰골을 보게 할 순 없어. 요정이 나타나서 날 공주로 변신시켜주면 좋겠다. 아니면 적어도 날 예쁘게 꾸며줬으면. 아휴, 순탄치 않은 비행이었어. 요정 엄마가 왔다. 너 무슨 일이니? 브라이언이랑 파티 가기로 했는데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구나. 내가 도와줄게. 일어서. 좋아요. 하지만 집안으로 쥐를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바느질하는 쥐라도요. 1단계, 그 장갑부터 벗자. 어디 보자, 뭐가 좋을까? 그래, 머리. 오, 벌써 훨씬 나아졌어요. 옷이 필요한데 네가 쥐는 싫다고 했으니.
어? 어머나! 쥐는 싫다고 했잖아요! 이런 엉터리 요정! 쥐 싫어!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치즈가 먹고 싶은 거지? 어, 그건 걱정 마. 이걸 한번 입어보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패션 감각이 있는 쥐가 필요한데 말이야. 말 좀 들어! 이 마술봉! 날 실망시키지 마! 마술봉의 마술이 다 떨어졌어. 널 변신시키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썼나 봐. 뭐라고요? 뭐로 변신시킨다고요?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이 아래쪽 단추를 분 다음에 이 끝은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이제 이쪽을 감춰서 단단히 묶어주기만 하면 돼. 됐다. 훨씬 낫지? 어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요정이에요. 어, 뭐 그런 과찬의 말을. 이제 파티에서 즐겁게 놀아. 패티, 잠깐! 마술이 없어서 집에 못 가는데. 그냥 여기 한동안 있어야겠네. 그리고 이 일을 여기로 옮겨. 바로 이렇게 X를 알아내는 거야. 야, 록 콘서트? 오늘 밤이래. 봐, 가야 해. 와우, 준비하자. 잠깐만. 귀걸이 해야지. 그리고 내 티아라도. 난 공주니까. 강렬한 공주지. 완전. 잠깐만, 광택을 없애야 해. 아, 안 돼. 이거 장난 아니야. 그러네. 오, 이런. 이거 안 좋은데. 꽤 더럽네. 잠깐만. 봐, 이거 입어봐. 좋아. 잘 모르겠어. 네. 뒤집어봐. 아, 알았어. 그렇게. 진짜? 이제 당겨봐. 아, 알았어. 이렇게? 와우, 정말 시크해 보여. 마음에 들어? 멋져. 뭐, 난 이걸 입어야겠네. 짜증나. 난 저기에 갈 만큼 멋지지 않아.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야. 평범한 셔츠를 멋진 셔츠로 바꿔야 해. 멋진 그래픽을 다림질하기만 하면 돼. 달아핀 종이가 효과 좋아. 벗기기만 하면 된 거야. 멋지지? 와우. 난 그런 것 같아. 그래, 내 목걸이 할래? 너? 그래, 멋지게 어울릴걸. 정말 멋지다. 가자. 좋아, 여러분. 오늘 시험 칠 시간이야.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식은죽 먹기지. 난 이런 종류의 방정식이 좋아.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게. 확실히 A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대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답을 적는 거야? 날 도와줄지도 몰라. 야! 야, 너! 이름이 뭐였더라? 스테이시! 제발, 스테이시! 뭐야? 제발 이 시험 좀 도와줘. 너무 헷갈려. 제발! 싫어. 뭐라고? 싫다고? 지금 장난해? 으악! 왜 저렇게 못되게 구는 거래? 근데 시도해볼 만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현금을 꺼내볼 시간이야. 그냥 돈 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스테이시, 돈. 너 돈 좋아하잖아. No. 좋아. 이것도 안 된다면. 이거 다는 어때? 다 너 거야. 너가 날 도와준다면. 어? 전부 다? 세상에, 돈이 엄청 많아. 너무 많은 돈이야. 저 돈으로 놀라운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보세요?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부자야. 사방에 돈을 던지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 자요, 선생님. 이 정도면 A를 받기에 충분할 거야. 말도 안 돼. 난 그런 사람 되기 싫어. 네 돈은 필요 없어, 미키.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잠깐만, 쟤 컨닝하고 있네. 컨닝 페이퍼가 있잖아. What?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내 가방 어딨지? 좋아. 현금이 효과가 없었다는 건 알았어. 그렇다면 이 금괴도 패스야. 아, 학교에 휴대폰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 벗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예! 드디어 VR 세트를 잘 챙겨왔네. 헤드셋은 켜졌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자. 세상에, 진짜 같아. 근데 아니야. 선생님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있어. 하지만 VR에서는 시험지 답을 알려주고 있어.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을 시간이야. 대체 뭐야? 저건 어디서 구한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지? 우리 시험 쳐야 하는 걸 모르나? 혹시 VR로 시험을 치는 건가? 현실에서 치는 것보다 그게 어떻게 더 좋아? 잠깐만, 지금 답을 적고 있네? 뭐, 날 안 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볼까? 안 돼, 스테이시, 하지 마! 전용 해치를 할 시간이야. 우와, 바람이 불고 춥네? 옷을 더 껴입었어야 했나? 어휴, 밖에 날씨가 쌀쌀해. 이 스카프만 있으면 될 거야. 이런, 이게 아닌데? 다시 해야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떻게 하지? 안녕, 베티? 왜 그렇게 우울해? 스카프 때문에? 이리 줘봐. 베티, 이런 문제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좋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한쪽이 더 길게 되도록 당겨. 그러고 나서 이거 두 번 감은 후에 긴 쪽을 목에 두르는 거야.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끼워넣는 거야. 이거 너무 귀엽고 세련됐다. 너무 고마워, 벨라. 이제 아무리 추워도 끄떡없어. 어머, 날아다니는 신문지는 예상을 못했네. 다행히 아무도 못 봤어. 2004, 2005. 응? 벨리 양,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리 와. 고마워. 좋은 하루 되세요. 데이트? 이건 긴급 상황이야. 멋진 향수가 필요하겠어. 내 가방. 아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우, 이런. 취소해야 하나? 야, 못 가겠어. 사실 신경 쓰지 마. 이건 완벽해. 먼저 이 솔기를 따라 잘라보자. 그런 다음 여기에 천 접착제를 발라. 접어서 집어줘. 마르면 두 개의 구멍을 뚫어. 그리고 이 금속 조각을 달아. 단단히 고정시켜줘. 그리고 골드 체인이 등장하지. 끈을 다 통과시켜서 걸쇠를 걸어줘. 얼마나 귀엽게. 다 끝났어. 바로 이런 게 운 좋게 걸린 거라는 거지. 훨씬 나아. 데이트가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됐어. 잊을 뻔했네. 내가 기발한 밈을 만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음료수가 필요해. 말도 안 돼. 플라스틱 병 뚜껑이네. 난 정말 운이 좋아. 아직도 탄산음료 냄새가 나네. 나머지 컬렉션에 추가해줘야지. 세상에, 저기 온다. 와우. 저 머리 좀 봐. 저 턱선. 제키또.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 냄새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이게 뭐야? 진짜 쟤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야, 날 봐. 나 바로 여기 서 있잖아. 안녕, 누가 관심 좀 줄래?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
정말 싫어. 불공평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항상 효과적인 게 하나 있지. 현금. 여기서 무심한 듯 부서질만 할게. 장난해? 바로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어. 어 맞다, 내 컬렉션. 이게 최근에 추가된 거야. 와우, 그러네. 여전히 탄산음료 냄새가 나네. 어, 좋은 냄새가 나는 걸 좋아하나 봐. 뭐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내 체에 100만원짜리 향수를 뿌려주면 효과가 있을 거야.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가볼까? 으악, 어디서 냄새 안 나? 응, 냄새가 고약해. 고약하다고? 근데 엄청 비싼 건데? 왜 내가 쓰는 팁들이 하나도 안 먹히지? 쟨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게 뭐지? 그 열린 배낭이 있긴 하네.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좀 줘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최고의 아이디어야. 본대를 보여줘야지. 자, 다 됐다. 이제 기다려. 야, 오 이런, 너 배낭에서 뭐가 새는 것 같아. 혹시 쏟을만한 게 있어?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응? 어, 난 신경 쓰지 마. 그냥 님 생각 중이었어. 정말? 왜냐하면 지금 꽤 의심스러워 보이거든. 너가 뭐 했지, 그치? 인정해! 으악! 가방에 탄산음료를 부었어. 야! 가지마! 적어도 나만 두고 가지마! 불공평해! 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지? 뭐, 난 너가 좋은데. 어, 그래, 알았어. 난 잃을 것도 없어. 너 진짜이긴 해.